2, 3년 전부터, 2, 3년은 아니지만, 남편하고 살면서 참 여자로서 남편한테 만족을 못 느끼고 산것 같아요. 남편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보다는 좀 괜찮은 거 같아요. 근데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지. 지금 언니가 나한테 찾아온 것은 남편하고 이혼 수가 있냐 없냐 그거 물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뭐 이혼까지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근데 내가 한 행동을 보면 꼭 이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게 거죠.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맞다 아니면 그만 대답을 해요.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. 네, 맞아요. 자꾸 사람 말하면 말에 토를 달아요. 언니가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. 그렇게 말해주면 되잖아. 그치? 네, 맞아요. 응? 이혼이에요. 그렇잖아요. 이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. 그쵸? 그렇게 진작에 말씀하시면 됐지. 어? 근데 한번 물어볼게. 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?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뭐라 해야 되나? 돈 벌어다 주는 그런 느낌? 돈만 벌어다 주는? 내가 보기에는 그냥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남편은 그냥 뭐좀잘 벌어요, 나름대로. 이렇게 못 버는 것도 아니야. 근데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지. 뭐, 뭐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전부 다막 써버려도 막 성이 시원치가 않은 거죠. 막좀더 원하고 더 원하고. 남편한테는 사랑을 느낀다기보다 뭘돈 가져오는, 뭐 그걸 가져와서 내가 확 써버리고 이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느낌인 거죠. 나는 있잖아, 오늘 젊음을 보다가 내가 누구 젊음을 안 따라 보는 습관이 있어. 나한테 젊음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실 거야. 내가 틀려도, 틀렸어요. 하고 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. 근데 나는 오늘 언니가 되게 뻔뻔하게 느껴져. 왜 뻔뻔하게 느껴지냐면 남편이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, 뭐 사람은 사람이 싫으면 어쩔 수 없어. 없는데. 남편의 돈을 아까 만족을 느낀다 그랬지. 아니. 언니는 남편의 돈 만족 못 느껴. 내가 봤을 때 남편이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라고! 네, 맞아요. 남편이 돈 만족을 못 그만 느끼는 하시고 내가 말하는데 대답 좀 하시고! 남편이 돈 갖다 줄때 적은 돈 갖다 주지도 않게 보여요! 그래, 나는 만족을 못 한다고요. 거기 좀더 원한다고. 근데 조금 더 원하는 건데, 뭐가 뻔뻔스럽냐면, 참, 남편이 돈 갖다 줄 때만, 남편 취급하고, 그리고 남편이 그만 하루에 한 번씩 돈 갖다 줄까? 그럼 아니죠.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, 내가 알기로는, 한 달에 한번 월급 받는 걸 알고 있고, 뭐, 3개월이면 3개월, 뭐, 구정이면 구정, 뭐, 추석이면 추석, 보너스 받는 걸로 알고 있어. 언니는, 언니가 한 번이라도 남편한테 돈안 갖다 줘도, 돈 갖다 준 거지, 안 갖다 준건 아니잖아. 그런데 왜돈 주기 일부 그러니까 내일 월급이 나온다. 그러면 월급 나오기 전에는 남편한테 정말 잘했다가 월급 딱 받고 나면 돈 받고 나면 왜 언니 인상이 180도로 왜 변하는데 한번 물어보자. 그럼 그거 저도 모르죠. 저 모르는데 저는 만족을 못 하니까. 그러니까 그 갖고 온 돈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. 그러니까 자꾸 돈에 자꾸 대해서 연관을 하는 만족을 못 거지. 하는 거야.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. 그게 구별을 하시라고요.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, 그런 게. 남편이 나를 가지려면 지가 그거보다는 더 원하는 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, 그럼 사실. 남편 직장 다니면서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대기업으로 다니게 네, 보여. 맞아요. 그쵸? 그리고 대기업에서 월급도 연봉 얕게 보이지도 않아. 제법 많아요. 그쵸?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 한번 물어보자. 아, 그게 이상하게 막 이것저것 사도 끝이 없는 거죠. 뭘 그렇게 사는데?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남들이 갖고 싶은 거는 저는 다 가져야 되니까. 그래? 그럼 당신 남편은 당신 와이프하고 결혼한 거야? 아니면 와이프하고 결혼한 거야? 아니면 당신 그 왕비하고 결혼한 거야? 나는 둘 다라고 봐요. 나를 가지려면 내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지도 나를 좋아했겠죠. 뭐 그러면 그냥 뭐. 언니는 말해봐요.
왜 그냥 나를 가두려고 하겠어요? 그 지가 뭐를 이 성씨껏 전부 다 자기가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게 나는 남편의 도리이자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. 그게 브라보. 뭐하러 브라보. 같이 있어. 브라보. 난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 사실. 그러니까 너는 남편 아니니까 나 돈 벌어주는 기계다. 그렇죠. 결론이 맞아요. 그거잖아. 네, 그거예요. 너는 남편은 그렇다고 생각해. 돈 벌어주는 기계니까 난 너 월급에 이 월급에서 만족 못 느끼니까 네가 투잡을 해서 나를 왕비 취급해주고 와이프 취급하지 마라. 결론은 아까 와이프 취급하라 그랬잖아. 돈 줄 때만. 절대. 그렇지. 와이프 취급하고 참 오늘 같은 여자로서 참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진짜 든다. 나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? 난 뭐 보니까 몇 명 물어보니까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.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. 언니가 걔는, 끼리끼리 만나서 그러는데 나는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별로 그냥 그저 그래. 솔직히 말해서 난 그러니까 더 만족을 못하는 거지. 나가서 야 너는 이렇다 하는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너 못 느끼는 거지. 걔들의 뭐 한 2분의 1? 는 아니 너무 했고 한 3분의 1?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인 거지.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잘 나고 했는데 지가 나를 원해서 데려가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. 나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막 만족이 안 되는 거야. 막 뭐를 해도 뭐를 해도. 언니 정시가치를 받아봤어요? 아니 이제 그것도 막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들어.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, 내가 왜 그러냐면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언니가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. 저분 참 안쓰럽네. 내가 이렇게 편들었다가 나한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왜 저런 착한 남편을 왜 못 알아볼까? 왜 저런 착한 남편을 참 와이프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돈 어디다 빼돌리지 않고 와이프한테만 다 주는 걸로 보이고 나한테. 맞죠? 그건 모르죠. 그건 모르죠. 내가 어떻게 아니, 알아요. 아니요.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래도 그 월급 그 정도에. 근데 한 번도 밥상이라 그래야 되죠. 밥상 딱 맛있는 거 있으면 딱 애들하고 같이 먼저 밥 먹어버려버리고 남편은 와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지가 알아서 밥 다, 그분이 와서 밥 차려먹고 남편한테 대접 한 번도 해준 걸로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근데 거의 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중견급이니까 거의 밥을 거의 집에서 먹지를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먹지를 않는 게 아니라 언니 와서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은데 딱 언니가 선을 긋고 있잖아. 지금 그렇긴 하죠. 선을 긋고 있잖아. 여기는 딱 만약에 베란다 거실이 있다. 여기는 내 거실이고 여기는 너 거실이다. 오지 마라. 여기 넘어오지 마라. 맞아요. 그 이거 있잖아, 맞지? 네, 맞아요. 딱 언니만의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, 언니 공간에서 딱 한 집에서, 여기는 서민이 산 남편은 집, 맞아요. 여기는 왕비 네가 산 네 집. 얘는 머슴이야. 머슴이면서 돈벌도 벌어다 줘야 돼. 어쩌고 그 좀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나도 조금은 힘은 들어요, 사실. 근데 그게 뭐,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. 내가 한마디만 해줄 거야. 내 말 잘 듣고 정신 차려요. 언니 옆에 있는 남자, 언니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. 지금 언니가, 고개 들어요. 언니보다 남자, 어린 남자 사귀고 있죠? 어떻게 아셨어요? 사귀고 있죠? 언니, 지금 언니가 진짜로 누이쳐야 될 거 뭔 줄 알아? 남편이 남편한테 언니가 지금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언니한테 잡히지 아니하니까 반대로 그 남자를 갖고 노려야 돼 언니가 충분하게 그 남자한테 언니가 사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 하살이 언니 신랑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무당생활 16년 만에 강화별상 1월 땅을 두고 걸고 내가 맹세할게. 언니 죽었다 깨어나도 언니 신랑 같은 사람 못 만나. 그러니 옆에 있는 애인 정리 빨리 해. 애인도 아니야.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. 아까 언니가 돈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근다 그랬지? 네. 일부는 언니 쓰고 일부는 그 남자 주잖아. 이 미친아. 그 남자. 마음이 가니까. 그 남자한테 명품 사줄 지각, 그 남자한테 명품 사줄 옷. 그 남자한테 맛있는 거 사줄 것은, 너무너무 좋고, 내 남편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사주는 거 덜덜 떨면서, 내 남편은 돈, 그 개고생해서, 고생해서 월급 타가지고,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한 내 남편은 안 보이니?
어?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, 나부더러? 응?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, 그러면은? 정신 차리고 내 남편을 한번 보려고 열 번만 생각 한번 해봐요. 보일 거예요. 어? 네, 요즘 또 내 그 솔직히 걔 만나는 애가 그렇게 요즘들 그 사람은요 여자요 많이 있어요. 언니 그거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남편 짜증내는 거예요.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니가 정리를 못하니까 더 짜증내고 그 사람은 항상 언니한테 돈 요구를 하는데 언니 친정이 부자였더라면 분명히 친정에서 돈 꼬다가 그 사람 갖다 줘서 언니가 덜 하프를 할까 했을 거야.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남편이 얼굴 깎고만 자꾸 남편이 시비를 걸게 되는 거야. 내 말 틀린 거 아닐걸? 맞아요. 맞는데 나 너무 그래서 그만하세요. 아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폰수집 그만하시고 당신 살 길을 알려줬으니까 오늘 내 신랑 귀한 줄 아시고 내 신랑 어 네. 정말 그런 사람 내 대한민국 없다 그랬지. 가서 내 신랑 거 하나 챙겨 사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말 한마디 한 거 한마디 당신한테 뼈 아프게 한 거 미안했다 한번 해봐요. 당신 남편 당신한테 100배 1000배 잘해줄 사람이야. 그런 사람 못 만난다고. 됐어요? 그렇구나. 끝내요. 끝. 됐습니다.